기준님. 저요? 네, 본인 부르는 거야. 네. 기준님. 네. 결혼했잖아. 네. 그러니까 기준님이지. 아, 네. 기준님, 그 다른 곳에 가서 네. 어떠한 이야기를 듣던 네. 무엇을 했던지 간에 네. 나는 상관없어. 네. 나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네. 그냥 들려주는 대로 네.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그쵸, 선생님. 본인은 가물이야, 그냥. 그냥 무당이야. 점집에 가서 점보면 뭐해. 기준님은 기준님이 판단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와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이씨 돈 벌었네 그러고 나오시는 게 기준님이야. 안 그래? 맞아요. 아니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기준님은 내 직성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기준님이야. 네. 거기에서 뭐 하나라도 틀려지고 네. 내가 내 맘대로 살지 못하면 화병이 나서 죽을 수 있는 게 기준님이라고. 아, 그건 맞아요. 다른 건 틀리고? 다른 아니요. 거 얘기한 게 없는데 아니요, 뭐.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선생님. 기준님. 네. 기준님은 네. 그냥 납작 엎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이 길 가셔. 네? 이 길 가시라고. 아,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선생님. 할 일만 많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본인이? 저는 내년부터 할 일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는데? 저 원래 하던 일이 이 나무 쪽 오래됐어요. 아니, 나무 쪽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나무 쪽. 나무? 네. 나무 뭐? 그리고 조경? 그리고 꽃 쪽 플로리스트도 하고 자부증도 있고 그걸 해서 지금까지 잘 됐어? 잘해왔어? 아버지 밑에서 했으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돈 좀 벌었죠. 아버지가 버셨지 본인이 번 건 아니잖아. 기준님한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 대답을 하셨고 떠버리지 네. 말고 아 네 맞다고 생각해? 네. 근데 기준님이 그쪽 일을 하셔서 네. 지금까지 다른 분들한테 네. 구설 아닌 구설만 탔지 거기서 내가 재산 증식을 됐든 뭐가 됐든 해온 게 있어? 재산 증식은 좀 했는데 했어요. 재산 증식은 했다 쳐. 네. 우리 기준님이 네. 그 일로 인해서 네. 그럼 내가 따르게 물어볼게. 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기준님이 만족을 하고 살아? 일만 조금 괜찮은데요. 그냥 뭐 다른 거는 그냥 거의 집에서 그냥 책 읽거나 뭐가 안 어울리겠지만 지금 모습하고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거의 뭐 꽃 쪽으로 뭐 만지거나 거의 그게 제 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그 외에 술 같은 것도 안 먹고 아니, 친구들도 안 만나고 기준님은 술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요. 아예. 음주감으로 싫어해요. 음주감을 싫어하는 게 술 먹으면 돌아야 돼서 안 돼. 저요? 토해가지고. 아예 토를 하든 뭐라도 돌아야 돼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안 된다고. 네. 기준님. 네. 팔자를 거슬릴 순 없어.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기준님은 나무를 만지든 뭐 꽃을 만지든 다 좋아. 네. 재산 증식을 하든 뭘 다 좋아. 네.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네. 기준님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만족을 느끼느냐는 거는 내가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준님이 그 이쪽 일을 갖다가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어떻게 크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없어. 우리 기준님은. 그냥 아버지가 했던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일을 배워서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수준밖에 안 돼. 안 그래? 맞아,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네. 내가 기준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 기준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기준님,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내가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뭘 해온다 치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고
어느 시점까지 가야 되겠다는 목표치가 있어. 네. 그죠? 네. 근데 기준님은 분명히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닐 거야. 그치? 그쵸, 선생님.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서 잘못돼서 이쪽으로 와서 할 수 없이 아버지 밑에 있는 거란 말이야. 네. 안 그래? 네. 맞지? 그리고 남편이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네. 그래. 근데 남편이라고 하지 마. 이혼했는데 뭘 남편이라고 그래. 남편은 남남 아니야? 이혼하면? 그래도 남남처럼은 안 사니까. 기준님. 네. 우리 기준님. 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뭐를 네. 하든지 간에 네. 우리 기준님은 올 세월 잘 지나왔어. 네. 내년 세월도 괜찮아. 네. 우리 기준님이 내가 아 이제 좀 살만하다 할 거는 네. 4, 5년 뒤 그때부터는 네. 아 내가 그래도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네. 그전에는 내가 뭘 벌던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빌딩을 갖다 줘도 우리 기준님한테는 성이 안 차. 어, 그거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크게 갖고 싶은 것도 없는데 가져도 그래. 차지는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가져도 뭔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냥 공허에 허무한 거야. 네네. 아,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당장은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 목표치에 닿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기준님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거든. 꼼꼼하고 배포가 무지하게 크거든. 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해온 게 없어.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네. 올라갈만 하면 누가 옆에서 건드려서 무너지고 그쵸. 자빠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근데 4, 5년 뒤에는 네. 내가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네. 하지만 기준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납작 엎드려. 어쩔 수 없어. 다른 집에 가서 어떤 분이 근데 이 일은 계속 해도 되는 거죠? 하세요. 저는 이런 거 몰입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 헛생각만 드니까. 어?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허상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집중을 못하니까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거란 말이지. 응? 근데 뭐라도 하고 있으면 그 일밖에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만이라도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꾸며낼 때가 네. 가장 좋을 거란 말이지. 네. 응? 네. 그러니까 일은 하셔.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네. 어? 일은 하시되 네. 본인의 팔자를 알아내는 거야. 지금 현 상황에 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란 얘기야. 어? 그게 뭐냐 하면 기준님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기준님 팔자는 우리네 팔자하고 틀릴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받아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아,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못 하겠어?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미안할 건 없고 기준님 팔자가 네. 무당 팔자란 얘기야. 근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쁜 거 아니야.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네. 기준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 줄게. 어? 아, 제가 좀 너무 띠른 질문하죠. 기준님. 네. 우리네는 태어나서부터 무당 팔자로 태어나서 이 길을 가고 있어. 네. 기준님 또한 마찬가지야. 무당 네. 팔자로 태어나서 네. 기준님은 이 길을 안 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야. 어렵게 사는 거고. 어? 본인한테 와 계신 분들을 잘 받아 모시고 그렇게 살으란 얘기야. 괜히 내 인생 내 팔자 꼬지 말고. 누가 와 있는데요? 아니 누가 와 있겠어. 본인의 조상들이 와 있겠지. 뭐 딴 사람들이 와 있겠지.
뭐 집신이 와 있겠어, 누가가 있겠어,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꿈에 나와서 내가 지금 당장 뭘 짓거리고 다니고 그러면 나는 정신병원 가라고 그래. 온신명이 오시면 그런 짓거리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짓 안 해. 유튜브에 보면 뭐 별의별 많이 나오잖아, 영상. 그죠? 네. 아, 맞아. 저 선생님 봤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 근데 네. 실제로 보니까 얼굴 되게 작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훨씬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대놓고 욕도 안 해 이제. 아니 어? 진짜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TV보다 되게 선량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왜 화면에는 싸가지없이 나와. 그때는 좀 되게 뭐라 해야 될지 좀 쌀쌀맞게 나왔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실물은 되게 선하시게 생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떠나서 좀 내 팔자를 받아들이고 살으라는 얘기야. 어? 잘 하고 있는 사업을 내가 뒤엎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어? 네. 본인의 팔자 자체가 우리네 네. 팔자이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좀 대우를 해드리고 살던 그렇게 살으라는 네. 얘기야. 뭔지 아시겠어? 네. 그래야 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해나갈 수 있고 잘 벌어먹을 수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응? 선생님. 기준님 올해 같은 경우에 네. 기준님 운도 참 잘 들어왔어. 저 그럼 올해 혹시 제가 자격증 딴 것도 좋은 일인가요? 네. 문서가 들어와 있고 이동이 들어와 있어. 맞아. 그 문서로 인해서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러시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네. 응? 그렇게 풀어나가셔야 되는 분이 기준님이고. 아셨어? 지금 당장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네. 전 지금 당장에는 선생님 네. 막 뭔가를 확 그러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기준님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네, 근데, 뭘 갖다 줘도 싫다고. 근데 이제 몇 년 있다가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아버지도 더 나이 드시고 그게 4, 5년 뒤야. 아까 얘기했잖아. 자꾸 리바이벌 하게 만들지 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 기준님은 내가 지금 현 상황에 들어와 있는 운을 다 받아먹고 살으란 얘기야. 아셨어? 네. 어? 그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나가더라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라고 살으란 얘기야.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왜냐면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차를 네 번 폐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술도 했을 때도 원래는 그게 안 될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느꼈어요, 선생님. 사고 났을 때 차 네 번 다 폐차했는데 앞에서 뭔가가 동그랗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진짜로요. 뺑글뺑글 도는 그 찰나예요. 그래서 차는 다 폐차됐는데 저는 뭐 핸들러에도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을 때 이상하다 뭐가 진짜 이게 딱 막아진 느낌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웃긴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거 진짜 느꼈어요. 네 번 폐차했는데 한 번도 안 다쳤어요. 꿈에도 안 나온다며. 꿈에는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느낀 적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 응. 무당네들이 귀신 보고 산다 그러지. 우리네가 귀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네. 근데 내가 귀신을 볼 때 내 눈으로 이렇게 보겠어? 네. 응? 네. 그건 거짓말이야. 그 선생님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귀신을 보면 나 제정신으로 못 살아. 아, 그래? 그럼 뭘 보시는 거예요? 귀로요? 우리네는 네. 이 눈이 아닌 혜안이라는 게 있어. 제3의 눈으로 보는 거지. 내가 내 눈으로 사람 보듯이 이렇게 귀신 보면 제대로 살겠어? 아,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면 어른들이 오랜 나이가 드셔서 사람 볼 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된 그런 것. 예를 들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활 방식에 더 터득한 거고 네. 우리네가 터득해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 우리네는 제3의 눈이라고 여기 이렇게 있어. 저 사람 잘 본대요, 사람들이.
아이씨, 나하고 싸우러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본대요. 그래. 네. 친구들이 그래요. 그렇게 직감직성이 뛰어나단 말이야. 어? 네. 내가 기준님이 말씀하신 거를 반박을 해볼게. 어? 내가 기준님 보고 처음에 뭐라고 했어? 무당이나 해먹으라고 그랬지? 네. 어? 무당이나 해먹으라고 그러면 내가 무당이면서 날 까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길을 가시라고 그랬지. 그치? 네. 응?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랬지? 네. 응?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저 사람 참 잘 본대요. 아, 그거는 들은 얘기고 아까 그 얘기는 그냥 제 느낀 거. 그래. 네. 어. 우리 내가 나를 지켜주는 우리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네. 점을 볼 때 네.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내 귀에다 대고 초아야 지금 누가 이렇게 왔으니까 얘는 이래저래 이래저래 내가 사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셔. 느낌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셔. 그거를 나와 할머니의 소통이라고 얘기를 해. 얼마나 빨리 소통을 해서 얼마나 빨리 내가 그 해답을 찾아내느냐가 용암무당이냐 느림무당이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어? 근데 본인이 사람 잘 봐. 응? 지금 이 나이 먹고 사람 만나봐야 몇 명이나 만나겠어? 70 먹은 사람, 80 먹은 사람보다 많이 만나겠어? 저는 장사를 좀 해가 어렸을 때부터 장사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많이 이렇게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본인 생각이고 장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도 본인은 사람 볼 줄 알았어. 본인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남자친구를 잘 만났던 것 같아요. 함부로 안 만났어요. 잘 만나면 뭐해. 다 그지 같은 새끼들밖에 안 만나놓고 막판에 좋은 게 있었어? 아니 막판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연애할 때까지는 뭐 그런 적 없었어. 그래. 연애할 때는 누구든지 다 좋아.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내가 남자친구를 만났어. 어? 우리 김씨 기준님 주변에 친구들 있지. 친구들이 이 남자친구를 볼 때 뭐라고 그래? 왜 네가 저런 놈을 만나 소리 안 해? 그냥 슬랑이야. 엘리트거든요. 근데 주식에서 헤어졌어요. 크게 얘기했대. 그래서 남들은요. 본인이 잘 갔다고 그래? 어? 근데 그래. 그 속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렇죠. 저 지금 내가 얘기했지. 또 볼릴 수는 없잖아요. 아, 야, 그래.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본인이 네. 만나봐야 어? 그지 같은 새끼들밖에 더 만났냐고. 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랬어. 본인이 그 질이 아니고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이 A라는 친구는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친구고 참 잘 사는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은 참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끼가 많아. 감을 끼가 있어. 그러면 둘을 놓고 본다 그러면 본인은 누구를 택하냐면 100이면 100 이 사람을 택하는 게 맞아. 어? 근데 본인은 여기를 택해. 왠지 알아? 끌리는 게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만나도 그런 사람들밖에 못 만났단 얘기야. 아셨어?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만요. 아버지는 오래 사실까요? 네. 진짜 오래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오래 사세요. 아버지는 71살 뱀띠예요. 오래 사셔, 걱정 안 하세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 아들하고. 아버지는 언제까지 사시는, 아버지만 오래 사시는 것만. 괜찮아요. 아버지 오래 사셔. 오래 사시니까. 편찮으시지 않으시고요. 뭐, 아픈 거야. 네. 늘 그 나무 일이 힘들잖아, 사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는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큰 병 없이 오래 사시니까 걱정하지 마셔. 어? 제가 맏딸이라 그런가, 아직도 아빠는 젊었을 때 아빠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 기준님도 아빠 보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 응? 우리 아빠 보고요?
아, 지금도 가끔 꿈속에 나와요. 아빠가 꿈속에 나와서 죽을 때 있어, 엄마랑. 그러면 제가 살을 막 꼬집어 봐요. 아, 이거 진짜 거짓말인가? 그럼, 아, 안 죽었구나 하면 막 엉엉 울어요. 슬퍼가지고. 기준님. 네. 기준님, 그,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 치면, 기준님은 지금까지 사는 거는 20, 30밖에 안 되거든. 응? 나머지는 내 부모의 덕으로 사는 거야. 맞아요. 응.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라고 한 건 뭐냐면 내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그늘이 되어주고 네.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연세를 드시고 나서 기준님이 나이를 먹고 나서 시집을 가고 나서 애를 키우다 보니 내 부모를 쳐다보면 가엾어 보이고 약해 보이거든. 아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집안 자체가 남자들이 명이 길지는 못해. 네. 응?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괜찮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저희 아들 아까 진짜 안 좋아서 그냥...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 아이 같은 경우에 네. 지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걔는 무조건 해야 되는 애거든. 네. 내가 뭔 얘기했다고 울어. 아, 고맙습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가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애는 무조건 해야 되는 애거든. 네. 근데 그 아이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조심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좀 깨우쳐야 될 게 있어.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좀 많이 좀 만나. 어? 네. 사람을 좀 많이 좀 만나라고 그래. 네. 누가 오든지 간에 걔는 그냥 이렇게 벽을 쳐놓고 사는 아이라 네.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 어, 그런 성격이에요. 어. 적당한 게 그렇게 그렇지. 맞아요, 선생님. 아이가 그것만 좀 받아들이고 살면 아이 괜찮아. 그리고 이 아이 정말 똑똑한 아이거든. 맞아요. 근데 지가 똑똑한 걸 지가 먼저 알아. 네. 그러기 때문에 지가 그만큼의 노력이 없어. 네. 이 아이는 지가 그거를 좀 깨우치고 살아야 돼. 네. 이 아이 뭐 하고 싶대? 건축가요. 건축가? 네. 그래. 근데 이 아이는 네. 지가 그렇게 뭔가를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지한테 맞아. 하지만 이 아이는 분명히 30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네. 다른 일을 한다고 할 거야. 얼토당토하는 일을 한다고 할 거야. 근데 내비둬. 이 아이는 어떠한 테두리가 있다 하면 네. 그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짓은 안 해. 네.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 자체도 싫어하는 거야. 거의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아이는 그렇게 사는 아이야. 네. 내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싫어. 내 테두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응? 하지만 이 아이는 그때 가서 어떠한 다른 완전히 잘 해나가. 잘 해나가는데 그때 가서 다른 직종으로 바꾸든 얼토당토하는 직종으로 바꿀 거야. 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내비두라니까. 아... 얘기했잖아. 이 아이는 지 테두리 안에서 다른 쪽으로 벗어나질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소위 얘기하는 부모들이 얘기하는 이 아이가 소골상은 되거나 어떠한 말썽을 부린다거나 이런 건 없어. 네. 어? 하지만 부모의 걱정일 뿐이야. 이 아이는 지일지가 알아서 해나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냥 내비두라고. 아셨지? 그럼 커서 그냥 나중에도 먹고